자, 드디어 나루토 멀티리그 시즌3 제1회 리그가 시작됐습니다. 자, 나루토 멀티리그 시즌3 제1회 2부 리그가 자 이제 시작될 텐데요. 자, 오늘 참여하신 분들은 신호수님, 쿨잼님, 크럼님, 모카님, 영규님, 유레카님, 롤충님, 카누님, 로우님, 폴로탕님, 데뷔맨님, 지로님 총 12명이 참가하게 됐습니다. 아, 이제 배치고사에서 이제 많이 또 떨어지신 분들의 눈물이 또 보이고 있고요. 한 가지 재밌는 점은 여기서 이제 지로님 아시아 세계 랭킹 2위지만 2부 리그에 있습니다. 조마문 TV의 나루토 멀티리그의 위험이 지금 보이는 것 같고요. 자, 지로님을 떨어뜨린 난극님께서는 현재 1부 리그로 올라가 있죠. 여기서 아빠킹을 이긴 지로님이 2부 리그에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또 뭐 영규님, 영규님도 개성 있는 또 플레이. 또 유레카님 같은 경우에는 오늘이야말로 드디어 이제 잘하면 1부 리그 갈 수 있는 그런 문이 좀 열리지 않았나 생각 들고요. 자, 오늘은 1회 리그이기 때문에 원래는 4강전을 3번 이상 진출해야지만이 1부 리그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4강전을 한 번만 오늘 진출하면 아니죠, 아마 결승이지 3번 진출일 겁니다. 제가 표를 다시 봐야 되는데 4강을 오늘 한 번만 진출하게 되면 1부 리그로 오늘은 바로 진출하게 됩니다. 제1회 리그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1부 리그에 총 12명, 16강까지 4자리가 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부 리그는 그렇게 오늘 1회 리그는 그렇게 바로 4강 진출하게 되면 진행이 되겠고요. 오늘이 정말 마지막 기회입니다. 1부 리그 갈 수 있는 그런 마지막 기회가 되겠습니다. 반드시 가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어제 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리그의 이제 표인데요. 자, 2회, 3회 이제 배치고사 이제 표입니다. 자, 보면은 총 픽이 이제 243인데 원래는 244라 하더라고요. 흑검별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자, 미나토가 이제 1위로서 그리고 이타치 함께 20회로 1위를 하게 됐고요. 자, 우리 우치아 사스케가 14번, 유네사륜한 사스케가 14번, 페인이 14번. 정말 거의 사스케 위험은 지금 끝이 없습니다. 총합은 33회입니다. 무려 사스케가. 그래서 가장 많은 픽을 한 캐릭터는 모든 시리즈를 합친 사스케가 33회이기 때문에 아마 사스케의 모습은 다음 리그 때부터는 금지케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늘 많이 봐주시고요. 여러분들께서 유저분들이 이제 리그를 위해서 다양한 캐릭터를 연습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같은 캐릭터는 금지케가 됩니다. 그게 바로 리그의 시스템이고요. 자, 오늘 16강 첫 번째 경기 신호수님과 쿨잼님의 경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디해주시면 첫 번째 경기 가죠. 자, 그리고 경기를 볼 때 절대 스킵을 하지 말고 봐주세요. 중간에 경기를 스킵한 다음에 이건 뭐 왜 이렇게 해설했냐 이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분명히 다 경기를 끝나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경기를 끝나고 나서 해설하는 부위를 스킵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스킵하면 태클을 걸면 바로 블랙하게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워낙에 욕설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상대 안 하겠습니다. 아, 또 나토의 또 스케. 방금 말씀드린 캐릭터들이죠. 자, 신호수님께서는 또 나토의 그리고 코노아마루, 아까 제가 캐릭터 분석 시간에 또 보여드렸던 그런 카드들이죠. 상당히 강한 또 그런 캐릭터들인데요. 자,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쿨잼님께서는 또스케 또타치를 넣어주셨네요. 아, 정말 그렇습니다. 자, 시작이 됐고요. 잡기 좋아요 쿨잼. 자, 1부 리그를 못 갔던 한을 오늘 풀어야 됩니다. 오늘 충분히 가능하고 염둔으로 지금 코너아머로까지 제쳐주면서 달려든 미나토한테 화둔까지 지금 입혀주면서 신호수 계속해서 지금 화둔 지속딜이 들어가고 있고요. 까마귀 대시까지 연계해주면서 이어서 잡기까지 어마어마한 지금 데미지를 주고 있는 쿨잼입니다. 상당한 지금 뭐 정말
얼마나 연습을 했는지 지금 느껴지는 진짜 첫 번째 경기네요. 좋아요. 까마귀 대시까지. 아 저건 이제 근데 그만 써야 되는 게 까마귀 대시 이후에 리더 체인지에서 사스키 잡기는 이제 더 이상 눈에 보여요. 근데 신호수님이 지금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체력을 너무 많이 잃은 거는 이제 크네요. 이렇게 되면 사실 머리가 하얘지거든요. 근데 지금 바꿔치기 아니 각성은 최악의 수예요. 왜냐면 바꿔치기가 없기 때문에 이걸 버텨낼 힘이 없어요. 자, 이 수리검은 좋은데 바꿔치기하고 나면 이제 게임이 끝나는 부분이죠. 자 일단 원다운 먼저 만드는 쿨잼입니다. 아무리 긴장을 할지라도 각성을 분리할 때 가는 건 좋지 못해요. 분리할 때 가더라도 좀 어느 정도 좀 계획이 있으면 모르겠으나 이런 식으로 일단은 지르고 보는 거는 그냥 패배를 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동속도 올라가는 아이템 먹었고 신호수 역시나 쿨잼이도 이동속도 올라가는 아이템 먹었습니다. 자 빠르게 따라가고 있는 쿨잼. 자 계속해서 데미지 주고 신호수 어느 정도를 지금 바꿔치기 쳐야 돼요. 지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맞다가는 지금 무너집니다. 자 2번 체력도 똑같아지기 때문에 자 2번 나선화는 좋고요. 자 아 이거는 조금 유도를 하는 수밖에 없죠. 신호수님이 조금은 지금 유도를 하는 플레이로 흘러가는 게 좀 경기에 나을 것 같거든요. 아 나선한 자 이타치 의자 부숴버리고 자 쿨잼 계속해서 달려들고 있습니다. 신호수 문제가 바꿔치기가 떨어져. 이거는 다 맞아도 바꿔치기라면 아 바꿔치기 유혹을 못 버텨내서 바꿔치기 해버렸어요. 이제 신호수 한번 밀리면 끝날 수 있어. 게임 한번 밀리면 게임 끝날 수 있어요. 다 따라가지 못하면 절대 가면 안 돼요. 그래도 지금 잘해주고 있는 신호스 상대 바꿔치기 하나까지 남겨두고 모두 다 세 개 다 빼는 성공하면서 바꿔치기 상황 역전해 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따라가야 됩니다. 신호스 무조건 따라가야 돼. 무조건 따라가야 돼. 충분히 따라갈 수 있잖아 신호스. 아 가야 됩니다. 아 굴제 바꿔치기 잡고요. 아 지금 한번 여기서 저력을 한번 보여주는 신호스였는데 쉽지 않아요. 게임이 쉽지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각성 들어갔고요. 아 신호수님의 각성과는 너무나도 다르죠. 이거는 승리의 각성이에요. 残念だったな. これが 現実だ. 아 까마귀 대시 이후에 사스케 잡기 이거를 하나 연습해온게 완벽하게 흔들기가 들어가버렸어. 16강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경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게 좀 있죠. 손이 안 풀린다는 얘기죠. 근데 상대에게 허리 찔려버리고 경기를 좀 리드 당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게 되거든요. 단판전 경기이기 때문에 아 이렇게 해서 쿨잼님이 신호수님을 꺾고 8강전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아 쿨잼님께 박수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신호수님도 마지막에 한번 저력 있는 모습은 좋아서 바꿔치기 따라가는 미나토로 따라가는 모션 참 좋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초반에 너무 리드를 당해버렸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술에 아 그런 거에 조금 너무 좀 보여주지 못한 느낌.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연습했던 거를 좀 보여주지 못했던 그런 느낌. 아 그런 느낌 좀 안타깝네요. 예 아마 이제 2부 리그는 16강전 경기도 이제 다전제로 갈 겁니다. 다음 리그 때부터는 이제 유저들이 많이 숫자가 줄일 것 같아서 그렇게 된다면 이제 또 2부 리그에서 또 이제 다전제 경기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단판전 경기에 또 상처 입지 마시고 또 즐겁게 또 리그 항상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가상이 오늘 또 세 분은 문화상품권 5,000원을 드리기 때문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오늘 신호수님이 타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자 다음 경기는 크롬님과 모카님의 경기로 가도록 하죠. 자 나루토 멀티리그 시즌3 제1회 2부 리그 다음 16화 두 번째 매치는 크롬님과 모카님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자 레디 해주시면 다음 경기 가도록 하죠. 레디 부탁드립니다. 자 크롬님께서는 오늘 또 루리앱에 또 공지를 하나 올리시고 조마문 TV 리그 나가기 위해서 연습한다 뭐 아프리카 방송에도 인원수가 상당하더라고요. 자 그런 모습 좀 봤는데 자 오늘 또 좋은 모습 보여주시면 좋겠고 자 로카님께서는 아 모카님이죠. 원래 호토모카라는 닉네임 쓰셨는데 이번에 아이디를 바꾸셨습니다. 모카로 원래 바꾸면 안되겠지만 뭐 그래도 뭐 동일 아이디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요. 그만큼 지금 약간 그런 느낌 약간 두 분 다 달라져야 되고 강해져야 된다 이런 느낌. 아이고 아 오늘도 오셨네요 사회님 감사합니다. 아 282개? 와 뭐야 202개인지 알았네. 아 고맙습니다 사회누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의 경기 역시나
별풍 라운드걸 라운드맨이 아닙니다. 사인님께서 282개로 라운드걸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정말 김오지 감사드리고요. 자 보면은 모카님은 나가토에 지금 뭡니까 카즈카기를 넣었고요. 화질 조금 안 좋네요. 자 이거 재경기 가야겠는데 자 재경기를 갑니다. 살짝 서버가 좋지 않아서 모카님 시점으로 바꿨고요. 자 모카님은 그쵸 나가토에 카즈카게 그리고 크롬님은 린의 오비토 갑니다. 와 조합이래 조합이래. 자 시작했구요. 잡기 좋습니다 모카님. 자 모카님 잡기 좋구요. 자 카즈카게 같은 경우에는 뭐 가라만큼은 아닐 거예요. 올해 연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러나 하나 확실한 거는 카즈카게가 거리가 길기 때문에 리치 같은 면이 좀 길어서 상당히 좋죠. 일단 모래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일단 리치가 좋고. 그래도 어느 정도 연습한 기량을 좀. 좋아요. 상대 바꿔치기 다 뺐고요. 자 이것만 버텨내고 따라갈 수 있어요. 지금 막아내주고요. 자 바꿔치기도 먼 통나무 정리구요 당하지 않았고요. 모카 자 한번 지금 상대가 오는 걸 옆으로 피해주면서 떼찌떼찌 모드 들어가려고 했는데 모카님 바꿔치기 있는데 바꿔치기 마지막 있는 거 썼죠. 자 그리고 대가리 박치기 좋아요. 그럼 자 지금 막아내주고요. 아 지금 카즈카기는 막았는데 지금 나가토로 못 막아서 털렸어요. 다시 역전당하는 크롬 잡기 좋아요. 연계 공격 좋습니다 모카. 자 크롬님 일단 원다운까지 체력 4분의 1밖에 남지 않았고요. 자 바꿔치기 뭐 양쪽 다 많이 차고 있긴 있는데 조금의 분위기는 모카님 쪽을 웃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 잡기 들어 크롬님 그래도 반응속도 좋아요. 아 이거 너무 큰거 레이저포 너무 큰거 안돼. 그쵸 옆으로 피해야돼 옆으로. 티모입니다 지금 뭐 거침없이 와요. 일단 움직이지 마 거들이 움직이지 마. 자 만상천인도 써주면서 바꿔치기 유다. 근데 지금 크롬님 전혀 좋을 게 없는 게 바꿔치기에서 이기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본인도 깨달았어요 이거는 가야 된다는 사실을. 자 과연 이거 역전해낼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바꿔치기를 이거 좀 아쉽네요 크롬. 지금 바꿔치기 싸우면서 이기고 있었는데 너무 그냥 당해버렸어 지금. 자 그리고 모카님은 좋아요 지금. 자 그렇죠 지금 오이로 계속해서 귀찮게 해주는 거죠. 나가토 오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남아있기 때문에 맵에 굉장히 귀찮단 말이죠. 잡기 좋아요. 리더 체인지 해주면서 뭐 잡기 오늘 굉장히 많이 2부 리그에서 보여주는 그런 또 대세의 기술이네요. 잡기 좋고 이게 보면은 계속해서 리더 체인지 하면 잡는 거거든요 지금. 대상만 맡기고 있어 캐릭터만 잡는 캐릭터들만 지금 바뀌고 있고요. 그럼 좋아요. 지금은 이렇게 카운트 치는 것도 좋지만 이거! 아우 좋죠! 야! 갈 수 있습니다. 자 좋아요. 크롬님 지금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충분히 가능해요. 자 어느 정도 지금 체력 차이 많이 안 나거든요. 아 저 개인적으로 진짜 감동받았죠. 크롬님 많이 응원하고 싶습니다. 루리앱의 조마문TV 유튜브 조마문TV 나루토 리그 나간다고 아프리카 방송까지 하면서 진짜 열심히 오늘 연습했던 제가 크롬님은 알고 있거든요. 몰방했거든요. 몰래 카메라 방송 자 그걸 알기 때문에 진짜 이런 분들이 진짜 오래오래 남아있어야 돼요. 오래오래 남아있으려면 사실 이기면 안되죠. 2부에 영원히 남아있어야 되는데. 자 그렇다고 해서 지면 안되겠고요 크롬님. 만상천인 좋고요. 아 일단은 모카님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지금 오비토도 씹혔습니다. 나가토 평타 모션 다 나와버리면서 오비토도 지금 씹혔고요. 상황이 지금 너무 안좋아요 지금. 아 이렇게 만상천인 안에 바꿔치기 치는 것도 바꿔치기도 아깝고 체력도 아깝고 체력이 얼마 다는 것도 아닌데. 아 근데 지금은 또 체력이 얼마 없어서 저 정도에도 바꿔치기를 안 치면 안 되는 상황이고. 자 자 왔어요 그럼 왔어. 자 드디어 리더 체인지까지 한번 써주면서 아 토비 모션 쓰레기. 자 레이저 피해주는 토비 좋구요. 자 충분히 가능해요 충분히 가능해요. 이걸
저 이거 아 카운터 때 거리가 짧았고 마지막 바꿔치기 막아내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럼 막아내면 이겼습니다. 아 두 번째 경기 굉장히 어려웠던 경기였는데 아 원다운까지 냈던 경기를 두 목숨을 잡아내주면 연달아 아 역전을 해주며 8강전으로 진출하게 되네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잘 따라갔습니다. 아주 아 이렇게 해서 크롬님께서 16강에서 8강전에 진출하게 됐고요. 아 그리고 모카님 뭐 플레이 좋았습니다. 제가 뭐라고 할 만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리더 체인지 후에 잡기를 이런 식으로 연타 써주는 거 정말 좋았어. 우리 만상천인도 써주는 거 좋았는데 그 외의 것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약간 한번 좀 뭐라 그래야 될까 바꿔치기 관리가 조금 하나 너무 아쉬웠던 것 같고 모카님한테는 그거 말고는 지금 운영은 좀 전혀 이상이 없었어. 근데 바꿔치기에서 하나 없는 거 차이가 정말 큰 거거든요. 그거 하나 그냥 쑥 밀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아 저 모카님 좀 오늘은 좀 아쉬운 경기가 됐고 크롬님은 오늘은 연습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가야지 8강전까지 진출해주는 크롬입니다. 아, 두 분께 박수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다음 경기를 롤충님과 카노님의 경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